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두 모여라. 성탄절 첫차, 성탄절 첫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첫차, 성탄절 첫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첫차. 사랑해요, 사랑해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내게 해주세요. 저희 안디옥 교회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미자립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별 따라가는 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 보내게 해주세요. 올 한해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3학년 친구들은 초등부에,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에 올라갑니다. 초등부, 중등부에 가서도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즐겁고 뜻깊은 성탄절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신우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친구들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전주 안디옥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해요. 어? 전화가 왔네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하늘나라 천사라고요? 하늘나라 천사가 어떻게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천사 대리운전이라고요? 저기요, 지금 제가 예배 중이거든요. 그리고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하늘나라 천사가 저에게 전화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을 한 후에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도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늘나라 천사를 보내서 대신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그런데 하늘나라 천사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대요.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 주었대요.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보아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번에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도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집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계획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 동네로 보내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아, 평안하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 천사를 바라보았는데 천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마리아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도 있었는데 그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니! 가브리엘 천사는 놀란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불가능한 일도 없으시지.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다 그렇듯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자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리아가 말이야, 결혼을 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대. 뭐? 마리아와 결혼을 했던 요셉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요셉은 아마도 무척 놀라고 실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의 꿈으로 찾아갔어요. 요셉,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꿈속에서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시간이 흘러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어두운 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으아! 뭐야 뭐 귀신이다! 아니 천사다 천사! 천사들은 목자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어서 아기에게 가보아라.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과연 천사가 말한 것처럼 방금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지요. 목자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기뻤어요. 그리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주어서 더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들, 과연
천사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대신에 우리가 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혹은 인터넷 댓글창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친구 되시고 구원자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는 매년 성탄절에 모든 성도들이 별 따라 가는 길 행사에 참여해요. 아기 예수님이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별을 보고 찾아갔던, 그렇게 경배를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그리고 큰 별과 천사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성탄절에 작은 농촌교회, 작은 도시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생일파티, 성탄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과 함께 별을 따라가서 성탄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래요. 목사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아픈 가족과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2년 초등부 친구들, 이번 성탄절에는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예배하길 바래요. 가족과 친구를 더욱 사랑하고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성탄절이 되길 바래요.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천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2년부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길 바라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보아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친구,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주 안디옥 교회의 유년부, 초등부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과 도우시는 선생님들 위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 김신우 목사님은 이제 초등부를 떠나서 다른 부서를 섬기게 되었어요.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초등부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제가 비록 초등부는 떠나지만 계속해서 전주 안디옥교회에 있으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23년에도 신앙생활 잘 하도록 건강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할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전처럼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영상 예배는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러분 모두 다 전주 안디옥교회에 나와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등부 친구들과 내년을 함께하지 못해서 무척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초등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초등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샬롬,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성령전도사님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깜짝 등장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전도사님과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영상으로는 예배 영상이 제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하지만 매주 큐티 영상에 올라가니까 앞으로도 매일매일 말씀 읽으며 같이 큐티해요. 그러면 함께 교회에서 만날게요. 안녕!